자, 이제부터 기출유형 문제를 풀어보는데,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01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접할 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를 직접 풀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보실 때, 지금 PC가 4개, 라우터 2개, 그 다음에 서버 하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으니, 문제 푸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이 설정이 되면, 바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표를 봤을 때, 표에 VLAN 10 이름이 있고, VLAN 20 이름이 있고, VLAN 30요 뒤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PC, 현재 표에 보니까 VLAN 번호 10, 20, 30이 있으므로 이것은 다른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문제 풀이 방향에서 다른 네트워크 풀이 방향으로 제가 풀 겁니다. 두 번째, 게이트웨이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이것은 네트워크에다가 마지막 숫자에 1을 더해서 구합니다. 따라서 PC0의 네트워크 여기 있고, PC1의 네트워크 여기 있고, PC3의 네트워크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2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PC0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204.200.10.1이 되는 거고, PC1은 204.200.20.1이 됩니다. PC2는 204.200.30.1.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구하면서 바로 PC를 열어서 주소 입력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PC 주소를 입력하실 때네 가지를 입력하느냐, 세 가지를 입력하느냐는 문제의 특징을 보고 결정하는데, 본 문제는 웹 서비스 접속이라는, 즉 인터넷 테스트라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PC에 세 군데만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C의 주소가 세 군데 입력이 끝나면 스위치를 입력하는데, 스위치의 입력 순서는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할 거고요. 두 번째, VLAN 번호를 포트에 할당할 거고, 이 문제에서 스위치의 주소가 없으므로 바로 트렁크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라우터가 두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라우터 R1 입력은 첫째, 활성화, 둘째, 인터 VLAN, 세 번째, 시리얼 포트 설정, 네 번째, 라우팅 libv2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서버를 열어서 입력을 하시고, 라우터를 열었을 때,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ISP 라우터를 열었을 때, 역시 F0/0에 서버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또 활성화 입력하고, 시리얼 포트 입력하고, 역시 libv2 라우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입력이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은 PC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핑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상이면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도 기본 설정이 있는데, 순서는, 문제 풀이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뭐좀 언급이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동작을 시키고 저장하는 것을 우선하십시오. 그 다음에 암호 설정이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으면 입력을 하고 다시 저장하시면 문제에 원하는 상태대로 다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푸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푸는 순서에 이어서 도면을 불러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는데, 문제 번호는 기출유형 01번 도면을 불러내서 지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PC의 IP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C형을 열고 클릭해서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IP라고 하는 요
주소를 입력창을 띄운 다음에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입력창이 4개 있지만 서버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에서 웹 서비스 접속, 즉 인터넷 테스터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주소는 3개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표를 보고 PC용의 IP는 우리 책에 204.200.10.2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서브넷 마스크 내려가 보면 서브넷 마스크는 24이므로 255.255.255.0 자동으로 나온 서브넷 마스크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주소를 첫째 줄에 입력하면 동시에 서브넷 마스크는 자동 계산돼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서브넷 마스크가 문제와 일치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온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취지를 보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서브넷 마스크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게이트웨이 줄로 내려가서 아까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문제 푸는 순서에서 제가 204.200.10.1이다 이렇게 제가 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입력하고 나서 특별히 저장 단추는 없고 창을 닫으면 주소는 저장된 상태로 창이 닫혀집니다. 두 번째, PC1을 열고 데스크탑 IP 역시 같은 방법으로 204.200.20.2라고 입력하시고,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0, 게이트웨이는 204.200.20.1이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PC1번의 입력창을 닫고 마지막 PC2를 클릭하고 역시 데스크탑 IP, 역시 IP를 입력하실 때 첫 번째 IP 어드레스는 204.200점 그 다음에 30.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게이트웨이 204.200.30.1이 되겠습니다. 이상 PC2의 입력이 마쳐지면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스위치 VLAN 설정, 스위치에 VLAN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위치를 맨 처음에 보실 때 이 도면을 통해서 왼쪽, 아래쪽, 오른쪽에 이 포트 번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또 위로 올라가는 포트는 24번.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을 꼭 좀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스위치를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누른 다음 엔터를 칩니다. 자, 맨 처음에 스위치라는 요 장비 이름이 나왔을 때 맨 처음엔 EN을 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 CONF 칸 띄고 T라고 입력하고, 문제 푸는 순서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VLAN 번호와 이름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VL 칸 띄고 번호 10 이름 하면 네임인데 약자는 NA를 쓰겠습니다. 이름은 문제에서 skill이라고 했습니다. SKILL 엔터. 두 번째 번호는 VL 칸 띄고 번호 20 칸을 띌 때 오류 방지를 위해서 두 칸 이상 띄워 주십시오. 이름 NA, 이름은 COM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VLAN 칸 띄고 30 이름 NA Office OFFICE. 자, 스위치에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이와 같이 VLAN 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VLAN 10, 20, 30을 각각 1번, 2번, 3번 포트에 할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포트로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의 약자 INT 칸 띄우고 F0/1 하면 1번 포트로 접속을 했고, 여기에서 연결이란 명령은 SW 스위치 포트 칸 띄고
MO 칸디고 ACC XS 해서 스위치에서 항상 요 명령어는 연결 상태를 만드는 그러한 명령어이므로 SW MO ACC를 외워서 입력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는 VLAN 10을 할당하는 명령어 SW 칸띄고 ACC 칸띄고 VLAN 칸띄고 번호 10이라고 쓰면 1번 포트에 VLAN 10이 할당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잘 외워서 입력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2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E 연결 SW MO ACC SW ACC 이번엔 VLAN 20이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포트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간띄고 F0/3번 포트 접속 연결 SW MO ACC 여기에 VLAN 30을 할당하겠습니다. SW ACC VLAN 간띄고 3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스위치에서 1단계, 2단계. 1단계는 VLAN 번호와 이름, 2단계는 각 포트에 접속을 해서 VLAN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 이상 스위치에서 1단계, 2단계를 하고 본 문제에서는 스위치에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스위치의 마지막 작업 트렁크 설정을 합니다. 트렁크랑은 아래쪽에 VLAN 10, VLAN 20, VLAN 30을 각각 위에 라우터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이 트렁크를 설정해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트렁크를 하는 번호는 24번이므로 24번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F0/24 트렁크 명령 SW 간띄우고 MO 간띄우고 TR TR이라는 것은 트렁크의 약자입니다. 엔터. 이상 여러분들은 스위치에서 주소가 없으므로 트렁크까지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입력을 끝내고 라우터 입력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 4번 라우터 R1 기본 설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요 문제를 보고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라우터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R1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콘솔 접속 암호를 어드민 샵샵으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라우터 R1에 맨 처음 들어갈 때 암호하고 물어보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즉 맨 처음 접속 시 암호 설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명령을 쓸 때 R1을 여시고 li 다음 con 다음 0이라고 쓸 겁니다. li con 0 그 다음에 암호 패스 암호 패스 그 다음에 암호를 쓰실 때 패스워드라고 안 쓰시고 패스만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 admin 샵샵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절대로 띄어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드민 샵샵 마지막에 암호만 했으니까 로그인 하고 끝나는 요런 절차대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콘솔 접속 암호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또 암호를 어드민 샵샵으로 알려줬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텔넷 접속을 할 때 인원을 5명, 3명 이런 인원 지정이 없으면 0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텔넷 접속 암호를 입력하실 때는 라우터에서 li 텔넷 가상 터미널 vty 0 4 0부터 4 그러면 5명이 되겠습니다. 암호 그러면 패스 간띄우고 admin 샵샵 마지막에는 인증을 받아야 되므로 로그인 이렇게 세 줄을 입력하는 것이 텔넷 접속 가능 암호 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R1을 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본 설정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R1 라우터를 열고 기본 설정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우터 도면에서 왼쪽에 R1을 눌러주시고 CLI 엔터 치시면 장비 R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EN을 치시고 CONFT라고 친 후 명령이 들어갑니다. 자, 콘솔 접속 시 암호를 설정하라. 콘솔 접속 LICON 숫자 0을 쓰겠습니다. 자, 콘솔 접속 설정. 그 다음 여러분들은 암호 그러면 패스 칸 띄우고 ADMIN 샵샵 엔터. 마지막에 역시 LOGIN 엔터 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에서 지금 어드민 샵샵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암호를 입력하시다가 잘못 입력하시면 암호를 즉시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암호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이어서 여기다가 pass 하고 admin 샵샵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하면 먼저 쓴 암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암호가 잘못됐을 때 잠시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콘솔 접속 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li 가상터미널 vty 0 4 문제에서 인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과 4를 꼭 쓰도록 하십시오. 암호 pass 역시 admin 샵샵 엔터. 마지막에 로그인. 자, 이것은 PC나 서버에서 라우터로 원격을 접속 시도했을 때 암호를 물어보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R1에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R1 라우터 인터VLAN 설정 5번을 진행하겠습니다. R1 라우터를 누르시고 아까 입력하던 상태에서 계속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오랫동안 입력을 안 하면 이와 같이 또 처음 창이 나오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 지금 우리가 기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암호라고 물어봅니다. 암호 설정은 어드민 샵샵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호를 입력할 때 안 보여도 계속 입력을 하십시오. admin 샵샵 엔터 치면 암호가 맞음으로 바로 R1 꺽쇠 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정 여기서 EN 그 다음 CONFT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순서는 라우터에서 첫째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F0/0번 포트가 빨간색이므로 라우터에서 맨 처음에 이 빨간색을 이렇게 녹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라고 하고 명령어는 NoShut을 씁니다. NoShut은 No Shutdown의 약자입니다. 자, INT 접속을 하러 F0/0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활성화만 시키면 됩니다. 현재 이것을 머릿속에 꼭 놓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VLAN 10, VLAN 20, VLAN 30이 있는 다른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 F0/0번 포트는 모두 NoShut만 치면 녹색이 되고 연결 설정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입력할 때 이렇게 엔터를 다시 한번 쳐서 입력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샵이 나오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VLAN 10 쪽에 서브 인터페이스는 INT 칸 띄고 F0/0.10 이때 10이라는 것은 VLAN 10이기 때문에 0.10 이와 같이 입력하는 것을 서브 인터페이스 구성이라고 합니다. 엔터. 그 다음 이걸 치면 접속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두 번째 줄에는 캡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의 약자 EN을 치고
간판 띄고, 프로토콜은 DOT1Q 그랬는데 D만 쓰면 됩니다. 간 띄고, 여러분들은 VLAN 번호 10을 여기다가 쓰면 캡슐화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주소 입력해서 주소 입력의 명령어는 IP 간 띄고 ADD, ADD는 어드레스 요거의 약자입니다. 이때 이 서브 인터페이스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주소는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게이트웨이 주소 204.200.10.1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다가 활성화해서 노샷이라고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는 물론 여기서는 안 쳐도 되지만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걸 쳐주시면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서브 인터페이스를 접속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intf0/0.20 또 접속 상태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 아래다가 캡슐화 시킵니다. en dot1q vlan 번호 20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IPADD 역시 VLAN 20의 게이트웨이 204.200.2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역시 24.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활성화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VLAN 30의 서브 인터페이스는 INT 포트 번호 F0/0.30 캡슐화 END30 주소 IPADD 역시 게이트웨이 주소 VLAN 30에 204.200.30.1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노샷.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이 서브 인터페이스 즉 인터 VLAN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 라우터부터 PC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포트 설정. 자, 시리얼 포트는 포트가 포트 번호가 도면에서 0/0/0이므로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int s0/0/0 주소 IPADD 시리얼 포트 주소는 우리 교재에 204.200.7.1이라고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DC 장비이므로 시계 아이콘,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CLRA64000 입력하시고 이제 시리얼 포트의 빨간색을 녹색으로 통신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No shot. 지금 여러분들 이걸 엔터를 치기 전에 가만히 보시면 포트와 포트 사이에 빨간색이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빨간색인 이유는 ISP 라우터를 아직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은 시리얼 포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라우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립V2 라우팅으로 풀 라우팅 하시오. 이때 풀 라우팅이라고 하면 라우터가 두 개 있는데 그 라우터에다가 모두 라우팅을 해라 그런 말로써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립V2 라우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일반적인 형식은 RU 쓰시고 립 그다음 버전이 2다 그러면 V2라고 쓰시고 네트워크의 약자 NE를 쓰고 이 뒤에 쓰는 주소가 우리 이론에서는 주로 주소를 입력했는데 저는 라우팅을 할 때는 주로 네트워크를 입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와 주소 입력하는 것의 차이는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모든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주소들이 모두 핑이 도는 거고
특정한 주소 하나만 쓰면 그 주소만 핑이 도는 차이점이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써서 통신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no AU 자동 요약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립브이트 라우팅을 이렇게 쓰시고 도면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도면에서 R1 라우터를 다시 누르시고 라우팅을 입력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라우팅 입력할 때 잠시 화면을 보시면 이 라우터에다가 라우팅을 할 때 네트워크가 몇 개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현재 이 라우터에는 PC0의 네트워크, PC1의 네트워크, PC2의 네트워크,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의 네트워크 모두 3개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엔터를 치시고 패스워드가 또 나왔죠. 아까 설정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호 admin 샵샵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면 라우터로 진입이 됩니다. 자, 라우팅 명령어 입력합니다. en 항상 이걸 치고 conf t까지 친 후 라우팅 입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ou 칸 띄고 rip v2 네트워크 3개지만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any pc0 거 써볼까요? 204.200.10.0. 자, 이번엔 PC1 거 쓰겠습니다. any 204.200.20.0 다음 any 하고 PC2 204.200.30.0 이제 시리얼 포트 거 any 204.200.7.0 자동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해서 R1에서 모든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서버를 선택하시고 데스크탑 IP 역시 서버도 주소를 입력할 때 문제에서 100.30.0.2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4인데 자동으로 나온 이것이 잘못됐으므로 255.255.255.0으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역시 할당 가능한 첫 번째 100.30.0.1이 되겠습니다. 본 입력창은 서버이기 때문에 역시 요 밑에는 입력하지 않고 서버의 입력이 끝나면 창 닫기를 눌러서 창을 닫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ISP 라우터에 입력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설정. 두 번째, F0/0번 포트 설정. 왼쪽에 시리얼 포트 설정. 마지막 라우팅까지 우리 교재 9번, 10번, 11번을 천천히 제가 한 번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P 라우터를 눌러 주시고 CLI 탭을 누른 후 엔터. ISP 라우터 장비 이름에서 EN CONFT 여러분 문제에서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를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는 명령어 시작이 ENABLE 암호 패스 칸 띄우고 문제에서 암호는 ADMIN 샵샵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ISP 라우터에서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 시 암호하고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이 라우터에서 서버가 연결된 포트 F0/0번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포트 번호 F0/0 하면 서버가 연결된 포트로 접속을 했고 여기에는 노션만 치면 안되고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IP ADD. 자, 문제에서 서버 게이트웨이는 100.30.0.1이 되겠고 칸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 24.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NO SH NO SHOT 이라고 치면
포트의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통신 설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IP 어드레스와 노샷 요 순서는 바꿔 적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포트 접속을 하러 갑니다. INT 시리얼 포트는 S0/0/0 입니다. 엔터.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IPADD 주소는 문제에서 204.200.7.2 라고 주어졌고 칸을 띄우고 서브넷 마스크는 24가 되겠습니다. 255.255.255.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여기는 시계 아이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노샷만 치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살짝 보시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지금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풀라우팅을 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어서 라우팅, 립 라우팅을 입력하는데 이 라우터에 연결된 네트워크는 오른쪽에 서버, 왼쪽에 라우터와 라우터 시리얼 포트 해서 네트워크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OU 쓰고 RIP 엔터 V2 엔터 네트워크 명령은 NE 서버의 네트워크는 100.30.0.0이 되겠습니다. 엔터 NE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 네트워크는 204.200.7.0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지 마세요. No AU. 자, 이상 ISP 라우터에서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C0을 클릭하시고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은 상단에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핑 테스트는 코맨드 프롬프트, 웹 접속 테스트는 웹 브라우저라는 아이콘을 누르는데 오늘은 코맨드 프롬프트를 통해서 핑만 테스트하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명령어 ping라고 쓰고 칸 띄우고 서버 주소 100.30.0.2 이렇게 해서 목적지 주소를 쓰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TTL이라는 영어와 숫자가 이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TTL이 세 줄 나오는데 한 줄이 안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줄만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PC0 창 닫고 PC1을 눌러서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ommand Prompt 여기다가 PING 칸 띄우고 100.30.0.2 엔터. 이번에는 TTL이 네 줄 나옵니다. 처음에만 통신이 처음부터 잘 안 되므로 세 줄 나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통신이 상태가 좋아지므로 네 줄이 나옵니다. 마지막 PC2 역시 같은 방법으로 Command Prompt PING 칸 띄우고 서버 주소 100.30.0.2 엔터. 역시 TTL이 모두 나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기출유형 01번 문제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과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